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이란 그런 나라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지난 한 몇십 년 정도는 한국의 경제력이 아주 월등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에서 한국의 5천년 역사에서 참 이례적으로 중국에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뭐 지도층이든 엘리트든 아니면 일반 국민들 간에 중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계 선진국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참정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4대 의무, 5대 의무를 다할 때 주어지는 그런 권리입니다.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을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현재 법은 지방 여러분들 선거에서는 영주권자가 참정권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아마 들어있는 건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면은 나라의 외관은 좀 성장했지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을 믿고 나라를 앞으로 지킬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여러분 당대표도 지금 중국 대사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외무부 내에서 우리로 치면 국장급이잖아요. 의전상 국장급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한국 대사가 여러분들 중국 대사가 그렇게 한국 정부를 막 까는 것을 그냥 공손하게 여러분들 조아리고 그렇게 듣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한국은 참 지배 엘리트들이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주권 문제가 이번에 문제가 됐는데 영주권 이게 저도 이제 막연히 알고 있지만은 이 중국이란 나라는 앞으로 뭐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에 깊이 관여해가지고 한반도의 남북을 불문하고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두고 가능하면 중국의 속국처럼 두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나라고 또한 중국이란 나라는 전체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한 외교상의 목표를 정권에 관계없이 그리고 자유 언론에 부재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의 여러분들 대한정책이란 것은 속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자주 봤던 것처럼 특정 정치 세력이 중국 공산당하고 붙어가지고 나라를 그런 체제로 만들 그런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중국 대사가 영주권자에 대한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접촉을 시도했나 이런 보도가 동아일보에 실렸네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선 문제 영주권자에게 어떻게 여러분들 투표권을 줍니까? 말이 안 되는 짓들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여러분들 쇠가 빠지 이래가지고 뭡니까? 그렇게 세금 내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런 것 정도는 걱정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지금 선관위 하는 짓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영주권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부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이게
언제 이런저런 들 조항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자기가 속한 정파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정 정치 세력이 아마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 정치 세력들은 그냥 바보 천치처럼 이것이 갖고 있는 그런 예, 비수와 같은 그런 부분을 모르고 그냥 뭐 좋다 이렇게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 대사가 나서서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 적극 접촉하고 나섰다. 말도 안 되는 조치인 거죠. 국민의 4대 의무도 여러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이런 자기 나라 투표권 어떻게 제공합니까? 어느 놈이 이런 걸 여러분들 포함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면 국회 속기록 같은 걸 보면 누가 여러분들 이거를 대표 발의했고 이런 게 나오겠죠. 진짜 여러분들 조선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머리가 조선 사람들이에요. 조선. 현행 제도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한 이후에 3년만 지나면 조건 없이 지방선거권을 투표권을 주는데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는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주권자란 것은 외국인으로서 그 나라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소지한 자지 자기 나라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거에다가 여러분들 영주권을 부여한 자가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까?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밥값 좀 해라 너가. 어찌 이런들 나라를 이렇게 그리고 특히 이런들 이것은 민감한 문제인 것이 한국의 이런들 지도층이나 지배 엘리트나 식자층이나 국민들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정책의 아주 우선순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선거 문제를 볼 때도 그렇고 여론 공작을 볼 때 그렇게 댓글 이름 실명제 같은 거는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걸 도입하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일단 이름 실명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여러분들 볼 테니까 중국으로부터 여러분들 예 3천만 4천만 5천만 정도의 댓글 부대가 대한민국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세금 내는 데도 여러분들 급급한 시민들이 여론 조작을 걱정해야 되고 선거 조작을 걱정해야 되고 중국의 영향력 여러분들 배제를 걱정해야 되니까 얼마나 딱한 여러분들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 6668명 중 18.9% 10만 명이 중국인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영향력 배제가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한국의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설문조사 중국 대사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접촉 시도 동아일보 6월 11일자 여러분께서는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공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여러분들 예, 놀랍게도 100%입니다. 21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고 올바른 제도가 아니다. 투표권 행사는 국적자에 국한돼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99%입니다. 100%라는 이야기예요. 현행 제도 문제없다.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참여권 부여 1% 0. 몇 %겠지. 차, 그러니 나라 일하는 사람들 뭐 선거 문제 들여다보면서 야 저 인간들 믿고 우리가 참 살아야 되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친구가 이렇게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이라도 고쳐야 되고 국제적인 관리를 미뤄볼 때 영주권자는 예, 설명 그대로 그 나라의 영주하는 자지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참정권은 국민에게 주어져야 될 아주 고유한 권한인 거죠. 하루속히 제도가 이제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을 분석한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사건이 4월 1일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0일 날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시리즈가 지금 총 5권이 나온 셈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해서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